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나를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성균관에서 말하는 범위를 알아보고요. 촌수 따지는 법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전적 범위에서 알아보면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가정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또 나로부터 자손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방대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고요. 인간들이 원초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 예절과 개인 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예절은 기타 모든 예절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답니다. 가정 예절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네요. 먼저 첫 번째로 가족인데요. 가족은 큰 아들, 큰 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는 반계 혈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 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는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고 말하는 집안은 고조 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들인데요.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이라고도 하고요.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고 해서 유복지친 이렇게도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핏줄, 혈족, 동성동본일가 이런 말은 남자 조상이 같은 집안의 핏줄 또는 혈족이라고 하고요. 흔히 동성동본의 일가라고도 하잖아요. 혈족은 직계와 반계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계로 이어지면 직계 혈족이고 이건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되겠죠. 그 다음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반계 혈족. 이건 형제 자매나 백숙부, 조카 이렇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살붙이나 척족. 척족이란 성이 다른 친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외척이 있는데 외척은 직계 여자조상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의 친정가족으로 이건 우리가 외가의 친족이지요. 다음으로 내척으로는 직계 존속 남자의 자매 이건 고모나 대고모 이건 자기의 자매, 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답니다. 다음 인척인데요. 이건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 친족이 된 사람인데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가족이 되고 여자에 있어서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촌수 따지는 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대수가 바로 촌수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 되겠죠. 그리고 반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되는 어떤 조상에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는 아버지에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의 대수는 1대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 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이촌이 되고요.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서 갈렸는데요.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자기는 2대이니까 합해서 삼촌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보통 직계나 일리촌은 개촌을 하지 않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가족의 범위와 근친, 당내 간, 유복, 지친, 핏줄, 혈족, 살붙이, 척족과 촌수 따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도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Thank you.